예제를 같이 보겠습니다. 에러 3, 세 번째 예제예요. 이렇게 예제가 나와 있는 거 그대로 옮겨서 이대로 써보자. 보니까 이렇게 에러가 되어 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느냐니까 이 question mark operator can only be used in a function that return results or option. 그죠? return 이거 많이 보던 에러 메시지죠. 이거 언제 봤었나요? 우리가 아마 지난 에피소드였나요? 몇번 전에 러스트 프로그래밍 랭귀지에서 제일 마지막 부분 요거였잖아요. 요거 기억나시나요? 요거였죠. 그죠? 그러니까 리턴 타입 얘는 퀘스천 마커는 그 속에 이미 매치와 얼리 리턴이 내포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리 리턴 이걸 좀 적을까요? 그러니까 퀘스천 마크입니다. 퀘스천 마크 오퍼레이션 요거는 뭐라고 해야 되나요? Includes라고 그럴까요? Includes early return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사치하자 매치라 그럴까요? 매치해서 OK 하거나 혹은 error일 경우에 break랬잖아요. break 아니라 return했죠. return해서 ERR을 call에게 이 뭐예요? 이 펑션을 호출한 누군가에게 먼저 전달했었죠. 요거 기억하시나요? 기억 혹시 안 나시면은 예전에 우리 공부했던 9.2 요죠? Recoverable errors with result에서 제일 마지막 부분입니다. 제일 마지막에 했던 내용이에요. 그거 다시 한번 상기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다시 복습을 하셔도 돼요. 그러니까 요거 그냥 그대로 가져와서 메인 펑션에다가 붙여주면 되죠, 이렇게. 그리고 에러도 가져와야 될거 아니에요? 에러가 지금 여기 없으니까 스탠다드 에러죠? 스탠다드 에러 요겁니다. 똑같죠? 그렇게 하면은 깔끔하게 끝나겠죠? 그랬더니 또 에러가 떴습니다. 뭐라고 떴나요? 이번에는 이렇게 됐어요. expected enum 이걸 기대했는데 요게 리턴됐단 말이잖아요? 그럴 수밖에 없죠. 지금 얘가 리턴하고 있는 거는 이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이게 정상적으로 리턴되게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나요? 그냥 얘는 딱히 하는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OK 해서 OK를 넣어서 보면 되죠. 밑에도 넣어주고. 그러면 아무런 에러 메시지가 없습니다. 뭐 이렇게 해도 되고 또 다른 방법도 좀 있어요. 저는 일단 이렇게 처리했습니다. 여러분들도 나름대로 방법 처리를 해보시고 그리고 여러분들 방법이 잘 이해가 안 되면 언제든지 디스코드에 질문을 남기시기 바랍니다.